특보를 시작하며 전해드린 것처럼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축제의 성격상 어리고 젊은 층이 주로 모였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참사에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현장을 찾거나 SNS를 통해 추모를 했습니다. 스포츠계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골목에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헌화를 한 외국인들은 부둥켜안고 서로를 위로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엄청 큰 재난이잖아요. 희생자와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일단 왔는데 요거라도 그냥 권하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인근 상점에는 할로윈 참사 희생자애도와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스포츠계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전북현대와 FC서울의 FA컵 결승전을 찾은 관중들은 추모 현수막을 걸었고 경기 시작 전 묵념을 했습니다. 어제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묵념. 한국여자농구연맹도 프로농구 개막전 식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SNS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국화꽃 사진과 이태원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게시글이 쏟아졌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사고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리지 말자는 네티즌들의 자정운동도 일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